다시 제 차례인가요? 네. 친구 잘 사귀는 방법. 근데 이게 제일 고민이긴 하겠다. 저는 되게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주변에 시끄러운 친구가 많아야 저도 말이 되게 트이는 성격이거든요. 저희는 전공이 여러 개잖아요. 네. 같은 전공끼리 먼저 엄청 친해지는 것 같아요. 기타를 조금 많이 배웠었어요, 친구들. 아, 진짜요? 네, 기타 진짜 실제로 제가 칠 줄 알고요. 속박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비밀 장소. 저는 생각나는 게 딱 있는데 그 다들 분리수거 하는 쪽에 그래피티가 쫙 돌고 진짜 벽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저희 선배님들이 그림 위에다가 또 계속 공유를 하고 공유를 하고 거기가 비밀 장소인 거지. 그럼 제가 이제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벌써 저예요? 네. 아, 너무 좋은데 LT급이에요? 과연? 학기 초에 해야 할 것, 혹은 1학년 1학기에 해야 할 것. 첫 번째, 친구 사귀기. 근데 이게 또 제가 줄 수 있는 팁은 친구를 잘 사귀려면 끼만 있으면 안 돼요. 끼도 많으면서 보여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말도 잘해야 돼요. 친구 사귀고 연습하고 그쵸. 적응하고 연애도 해보고. 학기 초에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성장 전에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뭐. 아, 그렇군요. 아, 여기까지 할게요. 많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 실내화 등등. 각자 개성인 것 같아요. 개성이 너무 뚜렷해서 저희 학교는 다 달라요. 슬리퍼랑 메신저 백, 에코백 이렇게 막 많이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옷도 잘 입으시지 않아요? 예서씨. 아~ 사실 인스타에서 좀 많이 봤어요. 슈스다 슈스. 아~ 근데 제 생각에는 근데 아무래도 학교니까 실내화, 특히 문구점에 파는 그 구멍 뽕뽕 뚫린 그 슬리퍼 실내화. 아, 네. 저희 건 그거 진짜 많이 신어요. 저도 사실 그거 신습니다. 뮤지컬과는 뭐 다른 것도 다 비슷하겠지만 뭐 옷, 악보 파일 뭐 이런 거 되게 많기 때문에 큰 가방을 되게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연휴를 한 번 더 알려주세요. 마지막에 이거 화끈하게 제가 두 개씩.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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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각 과마다 꿀팁이 있다면 저희 과는 막 실기실을 이렇게 이용하면 먼지도 나고 옷에 있던 것도 떨어지고. 저는 청소를 되게 깔끔하게 잘하면 좋은 것 같아요. 오. 저희 과는 무대 실습이 있잖아요. 무대를 근데 진짜 많이 서는 게 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썰을 하나 풀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실기실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그런 소리 들어요? 네? 지금은 지하 104호 실기실이 없지만 작년까지는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귀신이 나온다고. 친구가 이제 드럼 치다가 무거워서 이제 딱 봤더니 손이었던 거예요. 에이? 와, 너무 싫은데? 아, 진짜 뭐야? 싫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손을 이렇게 올려줘. 진짜 표정. 진짜 진심이에요. 이승철은 아이 저한테. 실무과는 또 혹시? 실무과 꿀팁 중에서는 무용할 때나 뭐 연습할 때 맨발로 연습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연습실 201호랑 202호에 보통 그런 무용하는 분들이 이제 연습을 많이 하는데. 청소를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자갈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아 맞아요 티나고 그래서 피도 나고 막 이런 적 이런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청소하실 때 201호랑 202호는 좀 더 깨끗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하면은 중요한 좋은 것 같아요. 백종원 선생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 진정해 진정해. 학교 내 사진 잘 나온 장소. 저희 학교에는 신성관이랑 한림관이랑 연결할 수 있는 구름다리가 있거든요. 아침에도 햇볕 들어오면 자연광대가 되게 예쁘고 아니면 밤에 야경 예뻐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전신샷 찍으면 되게 좋아요. 아주 꿀팁이었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두 개 남았네요. 교복 예쁘게 입는 방법. 교복 예쁘게 입는 방법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동복 입으세요. 동복이 제일 예뻐요. 그게 제일 예쁘긴 해요. 솔직히 걱정하시잖아요. 맞아. 그래, 근데 진짜 교복만 단정하게 입으면 맞아. 제일 예뻐. 한림예고 교복하면은 또 알아주죠. 알아주죠. 그리고 그것도 있지 않나?
과별로 과장. 아, 과장. 과장. 아, 과장. 실무과는 과 패딩이 이제 있는데 과 패딩을 직접 디자인할 수도 있어요. 이게 주문 제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디자인을 해서 의뢰를 넣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의뢰를 모르는 벌써! 마지막에 마지막! 라스트! 시험 잘 보는 법! 실기 잘하는 법! 아. 근데 다들 실기를 어떻게 봐요? 연예과 같은 경우는 무용 실기가 있고 독백 실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독백 좀 보여주세요. 독백이요? 네. 아, 제일 뭐였지? 표정 집중해주세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아우, 이거 없네. 저희 뮤지컬과는 노래, 연기, 무용 이렇게 보는데 무용은 발레, 현대 무용 위주로 하고 노래는 뭐 뮤지컬 노래하고 연기는 제시대사를 봤는데 주말 동안 이제 외워서 컨셉 같은 거에 맞게 잘 짜면 되는 것 같아요. 노래 한번 듣고 가실게요. 네, 저, 역시! 와, 또 이거 보여줘요. 건우씨가 노래를 보여줬는데. 네. 할까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네, 여기까지. 와! 무용과는 언제 어떻게 실기를 보는 편인가요? 무용과는 퍼포먼스 제작 아니면은 선생님 주신 안무로 하는데 팀도 있고 개인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 조절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꿀팁은 받자마자 수행평가 내용 듣자마자 바로 준비하는 걸 추천합니다. 시간이 진짜 모자라요. 그럼 뭐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 둘, 셋, 넷! 살짝 설레서나 지목하는 걸로 하나 둘 셋 아, 이거 없네. 짜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어떻게 한 거? 오. 나만 먹어. 꿀팁 잘 받으셨나요? 우와.